아, 이제 그 수업을 다 오셨나요? 옆에 안 오신 분 있나요? 아, 몇분안 오셨군요. 예, 그러면 천천히 시작하죠. 식사 잘 하셨어요? 예, 저도 잘 먹었습니다. 피곤들 하시죠? 눈은 이렇게 대고 계시네요. 뭐 잠깐 그 오신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뭐 짬을 내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예. 예. 그런 거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예, 유명한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런 회사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유명하지 않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신중하게 입사하시는 것보다는 기민하게 퇴사하시는 거 권해요. 예,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아주 빠른 속도로 나오는 게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예. 그거는 본인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딱 수치를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나오기가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 그 회사에서 자기가 맞는 역할도 생기고, 그 책임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죠, 사람은. 예, 그게 그 사람의 이 경력이나 평판이 되기 때문에, 예, 잘 그만두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죠. 그리고 이 시간이 갈수록, 아, 1년은 버텨야지, 이런 생각 하기 시작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오는 거죠, 빨리. 예, 입사하기 전에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예, 입사, 그, 채용하기 전에 알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채용하기 전에는 뭐 내가 뭘할줄 알고 뭘할줄 안다고 했는데 막상 채용해 보니까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회사는 뭐 가족 같은 회사고 뭐 뭐가 좋고 뭐가 좋다고 했는데 그거야 뭐 들어가 봐야지 알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라꾸라꾸 이런 거 있는 회사는 피해라.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저 그런 것보다는 일단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단은 자기가 면접 보고 있는 회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회사로 가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와야죠. 예. 이쪽 IT 분야는 좀 다른 분야랑 조금 차이서 좀 달라요.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개발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되게 직업 자체도 모듈화 돼 있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시스템처럼. 그래서 어느 회사에다가 넣어도 되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형태의 노동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산 공정에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 20년을 했다. 그 회사가 문을 닫는다. 그럼 그 사람을 그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뭐랄까 그 분야에 대한 마음도 다르고 그렇게 한데 제가 보기엔 IT는 대단히 모듈화되어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되게 기민한 퇴사하기 아주 좋은 분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신입 개발자가 들어가면은 하는 역할이 같은 프로그래머여도 되게 좀 어디서 들은 걸로 대기업 쪽좀 관리 쪽을 좀 많이 하고 중소기업은 아예 코딩부터 하고 이런 차이가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게 파트가 이렇게 나눠지는지. 그렇겠죠. 뭐 예를 들면 SI 시스템 통합하는 쪽 그런 건 뭐냐면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다. 또는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 보건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통합 SI라고 하는데 보통 SI는 그 삼성 SDS나 뭐 LG CNS 같은 큰 회사들이 수주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직접 구현하느냐 뭐 어떤 점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쪽은 잘 몰라요. 제가 있었던 쪽은 그쪽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회사들한테 다시 수주를 합니다. 그럼 다시 작은 회사한테 수주하기도 하고 갑을 병정 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예. 그러면 이제 그 윗단계에 있는 회사들은 매니지먼트를 하죠.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실제 구현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런 큰 회사들도 코딩을 안 하냐? 그렇지 않겠죠. 그 회사가 직접 개발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거냐를 정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규모의 회사를 갈 거냐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무슨 일을 할 거냐를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퉁쳐서 개발자인데 개발자들의 삶이 다 같으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건 마치 한국 사람이 똑같은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 거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한국 사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의사가 있다. 그러면 같은 한국 사람끼리의 삶보다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의사들끼리의 삶이 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퉁쳐서 개발자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 달라요. 예, 잘 선택하셔야 될 문제죠. 예, 저는 컴퓨터공학과 계시니까 무언을 빕니다. 예, 또 뭐 다른 궁금하신 거 있나요? 다 오신 건가요? 한 분? 누구셨죠?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력이. 자, 한 분이 안 오셨어요? 자, 그럼 시간 좀 더 끌어야죠. 뭐, 자, 또 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 뭐 이런 질문도 다 괜찮아요. 예. 혹시 제가 난처할까봐 고민하지 마세요. 전 답변 안 합니다. 난처하면. 제가 막 지어 짜면서 답변할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제가 모를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합니다. 말고 오프라인으로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딱 이것만 하고 이제 가끔 뭐 어떤 단체 같은 데서 강의 의뢰 같은 게 들어오면 그때 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근데 좀 다른 것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 강의 말고 넘어서 있긴 있어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예. 자, 또요. 저는 제가 온라인으로 만들지 않은 강의는 오프라인으로 못 하겠어요. 예. 그 얘기는 아직 이거 너머의 강의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PHP 같은 경우도 지금 강의를 리뉴얼하고 있는데 그 리뉴얼한 강의는 그 현재보다 훨씬 더 심화된 강의로 갈 거예요. 예, 그러면 걔가 온라인 강의를 또 오프라인 강의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예, 만약 온라인이 없는 강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 제가 진도에 쫓기게 돼 있어요. 예, 그 진도에 쫓기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해를 못 해요. 못 따라오세요. 그럼 아무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가 있으면 제가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러면 진도 못 나가도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여기 더 넘어서라는 거 여기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서버 연동하는 걸로 하는 거죠. 예. 그거 다음 단계. 그러니까요. 더 레벨이 높은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더 레벨이 높은 게 아직 온라인 강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안 한다는 거죠. 예. 기본 원칙은 온라인이 있을 때 오프라인을 한다요. 예. 왜냐, 오프라인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일회성이고, 뭐, 제 입장에서는 좀 소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이 먼저 되어 있을 때, 이제 온라인 강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에서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거니까, 목적이 다르죠. 우리 강의의 목표는 온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온라인 강의를 듣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요거는 그냥 처음에 수영 배우면 물 적응 하잖아요. 물 적응 같은 겁니다. 물 적응. 키판 잡고 이렇게 발차기 이런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CSS 수업 하죠. 예. 자,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예. 자, 이제 CSS를 할 건데요. 자, CSS는
제가 뭐라고 했죠? 디자인. 디자인. CSS는 디자인입니다. 자. 자, CSS 들어보신 분, 단어라도 들어봤다, 들어본 적도 없는 분, 괜찮아요? 네. 자, 저 수업에 아무 영향 없습니다. 여러분의 응답 결과랑은. 자, CSS는 아예 스펠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뭐 틀린 거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CSS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건질만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스타일입니다. 디자인. 즉 CSS는 외모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ML의 외모를 담당한다. 예,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고 CSS는 순수하게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의 미적 감각을 위한 것이 CSS고, 실제로 로봇들, 스크린 리더라든지 아니면 그 검색 엔진의 크롤러 같은 로봇들은 CSS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HTML이 과거에는 가지고 있었던 이 시각적인 기능들이 CSS로 분기된 거예요. 옛날에는 HTML 코드 안에 폰트 사이즈도 지정할 수 있었고 색깔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속성으로. 옛날엔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CSS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의 정보 안에 그 정보의 요소와 시각적인 디자인의 요소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HTML 안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시키는 거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 엔진 같은 또는 스크린 리더 같은 그 로봇들이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언어가 CSS입니다. 예, 그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CSS라고 하는 요것은 HTML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문법적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난이도로 치면 CSS가 HTML보다는 더 어려워요. 아까 우리 20분 동안 다 배운 거 그것보단 더 어려워서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완주하는데. 근데 2시간이라고 해봤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쉬운 편인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거 어렵습니다. CSS는 잘하는 게 어려워요. 이해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그 시각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CSS 코드랑 같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강의를 하는 저도 CSS를 가지고 제가 직접 디자인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이 분업되어 있는 이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그 틀 안에서 임하는 쪽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인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프로젝트에서는 디자이너분이나 또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다른 개발자분이 CSS를 하고 계세요. 예, 저는 그 세 명 중에 제일 CSS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니까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 예. 자, 궁금하신 거 있나요? CSS 관련해서? 뭐 시작도 안 했지만 전 좀 습관이에요. 질문 물어보는 게. 한번 쉬고 갑니다. 그렇게. 자, HTML이 뭐라고요? 자, CSS는 디자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CSS 코딩을 한번 해보죠. 실습 한번 해봅시다. 아까 그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데 아니,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보죠. 자, 자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 뉴 파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예. 그리고 css.html이라고 할게요.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코드를 복사할게요. 아까 우리 만들었던 코드 있죠?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바디. 자, 이렇게. 그럼 태그 작성하실 때, 태그를 열었으면 닫는 것부터 하시고 그 안에다 내용을 넣으세요. 그렇게 안 하면 헷갈려요. 나중에 놓쳐요. 닫는 걸. 그러면 엄청 힘듭니다. 예, 지금 우리가 코드 양이 적은데도 쉽지 않아요. 그럼 코드 양이 천줄만줄 되면 불가능해져요. 예,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합니다. 열었으면 닫는 걸꼭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CSS를 할 건데 어떤 걸 먼저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헬로 월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자, 헬로 월드라고 쓰고. 자, 그럼 저기 헬로 월드라고 제가 적었는데 저게 화면에 표시되면 어떻게 되나요? 옆에 화면을 한번 띄워볼게요. 이걸로 되나? 자, 여기 CSS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오픈 위드, 오픈 위드에서 HTML 웹 브라우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죠. 자, 옆에 계신 분한테 잠깐 한번 좀 얘기 들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떴습니다. 근데 얘를 좀 저는 이쪽 옆으로 뺄게요. 이렇게 빼면 빠지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핑? 예. 자, 그럼 저기 있는 저 텍스트를 이제 컬러를 적읍시다. 디자인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쁘게 하는 능력은 제가 없어요. 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걸 못생기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예쁜 건 못생긴 건 디자인을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못생기게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body 태그에다가 속성을 적는데 특수한 속성이 있습니다. 스타일이란 이름의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성은 약속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그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컬러 레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까지 하셨어요? 핑. 예.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CSS를 한 겁니다. 예. 이게 CSS의 역할입니다. 어때요? HTML을 이렇게 꾸며졌죠? 예쁘진 않지만 추하게, 예, 못생기게 꾸며졌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월드만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알려줘야지 알겠죠? 자, 월드만 파란색으로 하려면 여러분이 월드에만 어떤 효과를 줘야 되는데 효과를 줄수 있는 포인트는 태그예요. 저 월드라고 하는 저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곧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저 월드를 태그로 감싼 다음에 우리가 거기다 효과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span이란 태그입니다. 자, 이렇게 span. 자, 저렇게 되면 월드라고 하는 텍스트를 태그로 감쌌죠. 그러면 태그는 우리가 디자인을 하려면 그 디자인의 대상은 컨텐츠가 아니라 태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월드라는 저 구간만 어떤 효과를 줄수 있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줘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쟤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못하셔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나요? 이해가시죠? 어떻게 된 건지. 저게 CSS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ello World에 붉은색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그걸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월드라는 것만 컬러를 바꾸기 위해서 월드라고 하는 그 텍스트에 그 span이라는 태그로 감싸준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블루를 주니까 딱 그 구간만 파란색이 됩니다. 되게 효율적이죠? 만약에 텍스트가 길다. 그렇다면 그 전체를 다 붉은색으로 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 집어서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게 있고 로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한 건 뭐죠? 예, 여기서 글로벌한 거는 바로 아이고 이 부분이 글로벌한 거죠. 더 넓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로컬한 거는 이거 상대적인 거죠.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로컬한 거죠. 예. 됐나요? 그리고 만약에 월드의 글씨 크기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알려드려야지 알죠. 예. 자. 여기서 자 요거 문법입니다. 세미콜론을 쓰셔야 돼요.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알파벳 L과 따옴표 사이에 있는 키를 시프트 누르지 않고 누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땀 표시할 때 쓰는 거 있죠? 예, 땀 말고도 쓸 수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땀으로만 알고 있었죠, 이거를. 외국에서는 이거 땀으로도 안 써요. 우리나라만 땀으로 쓰죠. 자, 여기서 F5까지 쳐보세요. 그럼 앞타나가 우리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때요? 막 추천을 하고 있죠? 막 칭찬받으려고. 그럼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가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폰트 사이즈가 완성이 되죠. 완전 편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한 20.30px라고 한번 해보세요. 300이라고도 해보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뭔가 나름 개발자 눈에는 멋져 보이는 만든 사람만 멋져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 뭔 현대예술 같은 느낌도 들고. 자, 그럼 저 300이라고 한 게 뭔지 아시겠죠? 크기고 뒤에 있는 픽셀은 센티미터 같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픽셀이란 단위는 뭐냐? 이 모니터를 자세히 보시면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점 하나에 색깔이 들어가면서 화면 전체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점 한 칸이 픽셀입니다. 그럼 300픽셀이라는 것은 300칸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픽셀 말고 다른 단위도 있어요. PT라든지 E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찾아보세요. 나중에. 육안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육안으로 어떤 차이? 저 글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픽셀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에요. 딱 걔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데 EM 같은 경우는 상대값이거든요. 그러면 걔는 그 상위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자, 천천히 갑시다. 자, 여기서 만약에 폰트 사이즈 얘를 1EM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자, 어때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디폴트가 1EM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거를 2EM으로 하면 두 배로 커져요.
자, 그 상태에서 폰트 사이즈 그 자식의 자식 태그의 크기를 1em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근데 얘를 0.5em으로 하면 얘 크기가 아까 원래 크기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부모를 1로 바꾸면 자식은 더 작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얘는 부모의 크기고 얘는 자식의 크기입니다. 자, 얘가 0.5em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이란 뜻이에요. 부모의 크기가 얘가 가리키는 크기 있죠. 요거 헬로우. 이거의 크기가 이만해요. 아, 이것보다는 요만해요. 그러면 자식이 0.5면 자식은 이거의 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크기가. 근데 픽셀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200픽셀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요 크기입니다. 근데 부모가 2em이 돼요. 그래도 크기가 같습니다. 알듯말듯하죠? 나중에 책 보면 압니다. 저희 생활 코딩에 수업도 있어요. 거기 있는 단위를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단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em과 픽셀은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의 차이고 절대적인 좌표,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다양한 단위들이 있어요. 또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들이 따로 있고요. 예,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여기 설명드리기에는 이거 너무 디테일한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색상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게 없을걸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자,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본 방식이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라인이라고 합니다. 왜 인라인이냐면 그 태그에다가 직접 기술한 방식의 CSS 기술 방법을 인라인 방식이라고 불러요. 태그에다가 직접 코딩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이 있냐? 인라인이 아닌 방식이 있겠죠. 그 방식을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일단 지울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여기서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써보세요. 스타일. 핑. 자, 스타일 태그 쓰셨죠? 자, 그 다음에 스팬이라고 써보세요. 자, 지금 이거 다 검은색이고 아무런 CSS 효과도 안 먹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스팬이라고 쓰고 자, 여기까지 하셨어요? 핑!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어때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자, 이렇게 돼요? 저 이렇게 됐습니다.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실수하신 거예요. 그 이런 HTML, CSS 같은 언어는 대단히 관대한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도 에러를 뱉지 않아요. 어떻게든 표현합니다. 예. 근데 표현하는 방식이 브라우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잘 하셔야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식의 문법을 갖고 있냐? 아까 거는 대충 이해 가시죠? 자, 요거는 크게 두 개의 요소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요게 있습니다.
아, 폰트 색깔이. 자,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게 있어요. 두 개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로 선택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이펙트라고도 하고, 뭐, 디스크립션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효과라고도 불러요. 자, 왜 그럴까요? 아시겠어요? 자, 요거는 컬러가 붉은색이다. 효과잖아요. 어떤 효과를 준 거죠. 꾸며주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꾸며주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적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스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스팬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얘를 의미하는 거죠. 즉, 스팬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태그에 있는 컨텐츠를 붉은색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밑에도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줄바꿈이 안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줄바꿈이 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 가세요? 자, 저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코드가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까요? 이렇게 한 번만 기술해 주시면, 이렇게만 해 주시면 요 스팬 태그에 해당되는 저 스팬 태그에 해당되는 모든 태그가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스팬 태그가 천 개건 만 개건 상관없습니다. 저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타일 태그를 쓴다 그러면 천 개의 스타일 태그에 때려 박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어때요? 효율적이죠? 그래서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뭐냐, 반복을 제거하는 거예요. 반복을 제거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합니다. 예, 공학에서는. 그리고 그게 아마 영어권의 어떤 정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주 엉뚱한 생각이 들긴 해요. 영어에서는 반복을 되게 싫어하죠. 앞에서 쓴 단어는 뒤에서 절대로 안 쓰죠. 예. 그 비슷한 원칙이 좀 적용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추측.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BI는 왜 한 칸 꼈어요? 스페이스라. 아, 요거요? 요거는 그냥 문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안, 확인 안 해봤는데. 별 문제 없을걸요? 예. 저는 습관적으로 저렇게 뛰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자. 예. 곧 알게 됩니다. 아, 좋은 질문. 그 예측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 수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자, 또 궁금하신 거 없나요? 용어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떤 용어요? 스팬이 아까 확장자라고. 아. 자, 요 스팬이 선택자. 요거 안 적으셔도 돼요. 강의 다 있습니다. 효과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어때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딱 되어 있죠? 예, 되게 영어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CSS에서 가장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살을 붙여봅시다. 요 골격에서. 그럼 아까 그 태그 직접 넣는 거 인라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라고 따로 부르는 게 있나요? 이게 뭐라고 부르죠?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죠? 블럭이라고 하나? 이런 거를? 사실 저도 그게 좀 헷갈렸어요. 얘기하면서 인라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걸 부르는 걸 알고 있었나? 이렇게 그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예, 블럭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블럭은 또 다른 요소가 있긴 한데 좀 지금 헷갈리긴 합니다. 예, 아예 이걸 특별히 부르는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까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요? 없어요? 아주 좋네요, 분위기. 제가 모르는 것도 막 물어보시고. 농담이에요, 농담.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예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우리 아까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요 UL 태그 있죠? 요 UL 태그를 복사해서 자, 복사하세요. 이거 실습으로 합시다. 그냥 보실 분은 보세요. 눈 아픈 분은.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좀 여러 개 만들어요. 됐어요? 핑. 자, 그러면 여기서 li 태그만 li 태그만 붉은색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하고 세이브로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해 가세요? 자, 여기서 새로운 게 나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되면 그냥 퉁 쳐서 li한테 붉은색을 줬는데 제가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 것들만 붉은색을, 파란색을 주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우리가 배운 것 안에서는 스타일 태그를 각각의 태그에다 붙여주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니까 여러분이 더 이렇게 그 뭔가 엘레강스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겠지만 어쨌든 저기다가 스타일 태그를 쓰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지금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게 해결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책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걸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em으로 하면 안 되겠고 헷갈리시죠? 작심으로 할게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연산자라고 하는 항목들에만 클래스는 작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자, 됐어요?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 클래스의 값이, 속성 클래스의 값이 작심인 태그들을 파란색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선택자의 새로운 문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선택자의 새로운 문법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자, 전 됐습니다. 어떠세요? 자, 핑. 졸리시죠? 자, 그러면 요 의미를 한번 추론해 보세요. 왜 이게 파란색이 됐을까? 자, 얘가 파란색이 됐다는 거는 얘가 뭐예요? 선택자잖아요. 이 선택자가 이 파란색이 된 요 HTML 태그들을 선택하는 데 성공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li와 밑에 있는 작심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점이 붙어있죠. 그죠? 점. 얘는 앞에 점이 있고 얘는 앞에 점이 없어요. 그쵸? 자, 이 점이 엄청난 차익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는 클래스 선택자예요.
즉 작심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클래스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작심이란 이름의 클래스 속성을 갖고 있는 모든 HTML 태그를 식별하는 가리키는 선택자가 저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가리키는 건 누구겠어요? 얘. 얘. 얘가 되는 겁니다. 얘. 왜냐? 얘 클래스 이름이 작심이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자, 요거를 클래스 선택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li라고 하는 것도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선택자라고 하면 돼요. 왜냐? 다른 거랑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분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쟤는 이름이 필요한데 저거를 우리는 태그 선택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li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태그들을 선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태그 선택자, id 선, 그 클래스 선택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됐나요? 궁금한 거 있나요? 자, 지금 아주 고비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 CSS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택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아, 기가 막히다. 너무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 저거를 여러분이 직접 설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뛰어나요. HTML이라는 것과 CSS라는 이렇게 완전히 그 서로 다른 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 체계가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선택자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의 그 전설적인 라이브러리인 jQuery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지식입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거는 어쨌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CSS에서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주석? 주석이 있죠. CSS에서의 주석? CSS에서의 주석은 자 뭐더라? 이렇게 하면 주석이 되죠. 예. 아, 순간 까먹었어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저기 저렇게 생긴 기호 있죠? 슬래시 별표부터 시작해서 별표 슬래시까지 끝나는 겁니다. 요것부터 요거 사이에 구간인 요만큼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브라우저가 이걸 무시해요. 해석하지 않아요. 저기 있는 컬러 블루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모의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뭐 여기다가 주석 이렇게 뭐 이 코드는 뭐 삭제해야 되는 코드야 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시스템은 완전 무시하는 정보예요. 자, 그런 거를 주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코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마다 주석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주석의 용도는 똑같아요. 예. 저 점은 li 뒤에 붙어 있어서 li에 종속되는 거예요. 점이요? 네, 그러니까 점 작심은 따로 li라는 따로. 아, 좋은 질문이네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제가 여기서 h1이라고 하고 작심삼이라고 했어요. 예,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클래스는 이렇게 했어요. 자,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따져보세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맞죠? 이거 질문하신 거 맞죠? 어때요? 이해 가세요? 종속적이지 않은 거죠. 즉, 어떠한 특정한 태그가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클래스들 전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꼭 태그 선택자는 태그만 식별하잖아요. 근데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하면 태그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클래스를 식별하기 때문에 서로 이질적인 요소의 태그들을 여러분이 크로스로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무거나.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려워지죠? 수수께끼 같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추정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맞추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작심이 검은색이었는데 아니 파란색이었는데 검은색이 됐어요. 왜냐? 여기 있는 이것은 LI 태그 중에 욕 같네요. LI 태그 중에 클래스명이 작심인 태그만을 식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H1 같은 경우는 클래스명이 H1이죠? 그럼 얘는 배제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만약에 얘도 넣고 싶다. 그럼 요 뒤에다가 H1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 있는 콤마는 얘와 얘를 식별하는 거죠. 예. 복수의 태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선택자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하는 걸 통해서 최대한 코드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드의 양을 줄였을 때의 장점은 여러분이 이 효과 부분만 스타일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코드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지보수라고 해요. 그리고 유지보수의 용이성이라고 하겠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편하게 할 수 있다. 예, 아시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외웁시다. 또 하나의 식별자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아이디 값을 킹을 줬어요. 킹.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전체 문서 중에 저기는 연산자라는 것만 제가 글씨 크기를 크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저 샵의 의미가 뭘까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점 샵 말고 또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부담이 슬슬 오기 시작할 거예요. 없어요. 저기까지입니다. 그 특수한 기호는 딱 그 두 가지가 더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저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만해요? 할만해요? 뭐 이렇게 좀 퀴즈 같죠? 예, 되게 재밌지 않아요? 뭐 퍼즐 맞추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재미없나요? 자, 그럼 저기 있는 저 아이디, 클래스, 태그 이렇게 선택자가 있는데 자, 제가 여쭤볼게요. 누가 짱인 것 같아요? 누가 힘이 제일 센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우선하는 것 같아요? LI? 자, 다른 분들? 누가 선택됐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있는 요 LI 태그는 얘는 특수한 놈이에요. 자, 얘는 LI라는 태그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때요? 클래스라는 태그도 그 속성도 갖고 있고 ID라는 속성도 갖고 있어요. 그쵸? 아, 제가 이거를 이렇게 안 했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문제를 잘못 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우 오바이트 나오네요. 색깔이 자, 어때요? 저기 있는 요 LI 태그 여기 있는 요 LI 태그는 LI면 뭐죠? 요거죠?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이 작심이에요. 그럼 뭐예요? 요거죠.
그리고 아이디가 킹이에요. 그럼 뭐예요? 요거랍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요 하나의 태그가 이 세 개의 CSS 효과를 모두 적용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선택됐어요? 킹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킹이 짱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겨야죠. 왜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순서를 위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룰이 있습니다. 어떤 우선순위가 있냐? 아이디가 다 이겨요. 그 다음 보스가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이 태그예요. 그 태그가 제일 쪼렙이에요. 그리고 아이디가 제일 세요. 그리고 이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구체적인 거일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거일수록.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죠. 우리 반이 1반이면 자 1반 학생들 체육시간이라서 운동장으로 나가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요 학생이 다리 다쳤어요. 이 학생 빼고. 그러면 우리 반 사람들은 다 운동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빼고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학생은 안 나가도 된다는 걸 알죠. 왜냐? 스페시픽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딱 이분을 특정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문이 더 우선한다는 걸 알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한 게 전체적으로 깔려요. 그리고 그중에서 예외적인 거를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특정을 하면 걔만을 다른 효과를 주게 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 깔아주는 게 있고 하나하나 몇 가지만 예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저 샵킹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 선택자예요. 아이디 선택자. 아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디는 아이덴티파이 뭐 이런 겁니다. 식별하다. 그래서 우리 그 뭐죠? 이 목에다 차고 다니는 카드를 뭐라고 해요? 아이디 카드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디 카드가 하는 역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식별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란 말 쓰잖아요. 클래스가 뭐예요? 이 학교가 있으면 이 학교에서 어떤 특정한 반을 클래스라고 하잖아요. 클래스만 해도 그룹핑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디가 훨씬 더 특정하는 거고 클래스는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룹핑하는 역할이고 태그는 뭐 기본적으로 걔는 그룹핑 역할이죠. 근데 킹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태그가 이 문서에서 한번 등장했다면 이 HTML 문서에서는 더 이상 킹은 등장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게 맞는 문법이에요. 물론 등장해도 얘는 뭐라고는 안 해요. 착하니까. 근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문서에서 단 한 번만 아이디 값은 등장해야 돼요. 다른 데서는 다른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걔가 아이디로서의 가치가 생겨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두 개 이상으로 다 클래스로. 두 개 이상이요? 어떤? 특성 문자가 킹을 선택했을 때 그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두 번 이상 다른 데서는 킹이라는 걸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태그를 두 가지 다 속성을 동시에 주고 싶으면 그때 써야 되는 건 클래스인 거죠. 예, 만약에 이 태그는 단 한 번만 등장한다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모든 다른 속성들을 다 이겨야 돼요. 그럼 걔한테는 아이디를 줘야죠. 예, 이해하세요? 연산자에서 우선순위가 딱 저 세 가지밖에 없는데 몇 개 더 있긴 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컨셉은 다 전달되는 거예요. 예, 구체적인 게 일반적인 것보다 우선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 전체 문서에서 저 칼라 옐로우가 나올 때 딱 한 번이면 그 아이디 값을 주고 만약에 그렇게 문서를 작성해 놨는데 나중에 뭐 옐로우를 쓸 일이 좀 더 생긴다 그러면 클래스로 바꿔서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뭐가 정답이다 못할걸요? 그렇게는 얘기하기 힘들 거예요. 탭에다가 클래스를 두 개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작심에다가 3.1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작심 삼일 한 칸 띄우고. 자, 안 보이시나요? 여기 작심하고 한 칸 띄우고 3일 했죠? 그럼 여기에는 작심이라는 클래스와 3일이라는 클래스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쵸. 아이디는 하나만. 예, 하나만. 이 태그는 아이디를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왜냐? HTML에서 여기 있는 이 아이디의 이름 뒤에 속값이 뒤에 이렇게 띄어쓰고 아이디를 쓰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자, 또 질문 있나요? 다시요. 작심이랑 3일이랑 클래스 안에서 똑같은 속성이 들어간다. 똑같은 속성이 들어간다. 작심과 작심과 3일이 아이고. 이런 건가요? 위에 거 싹 지워 버리고 폰트 요것과 요거 맞아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예. 네. 자, 3일이 이겼네요. 그럼 제가 이 순서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나온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선순위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의 룰이 있어요. 예, 뭐가 더 먼저 나왔냐라는 차원의 룰이 있고요. 또 뭐가 더 구체적이냐는 차원의 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합해서 선택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하신 이런 차원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태그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타겟팅할 수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타겟팅해야지 정확하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대충 알면 안 되는 거고 잘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잘 공부를 모든 거 알려드리긴 쉽진 않아요. 저한테는.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지금 하는 수업 제가 디테일하게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클라이언트에서 CSS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캐스케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CSS가 뭐의 약자예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예요. 이 캐스케이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일종의 캐스케이딩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다스베이더가 여기 스타워즈가 있습니다. 요거 도격대원. 아, 요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얘가? 트루퍼인가요? 트루퍼스. 트루퍼? 예. 트루퍼고 얘가 다스베이더고 얘가 로드. 무슨 로드죠? 아. 아니 무슨 로드였더라? 아무튼 할 때마다 헷갈리네요. 이거는 제다이가 아니고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예의 상관. 예. 아무튼 시스 로드 맞죠? 시스 로드입니다. 시스 로드. 자, 시스 로드가 제일 세요. 그리고 다스베이더가 그 다음이고 여기 있는 요 얘가 제일 쪼랩이에요. 예, 스톰 트루퍼. 그래서 얘는 태그 선택자고 얘는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이디 선택자예요.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가 100개가 있어도 아이디 선택자 하나를 못 이깁니다. 그리고 아이디 선택자가 100개가 있어도 클래스 선택자를 못 이겨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룰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금메달이 두 개인데 둘 다 금메달이 두 개예요. 그런 경우에 은메달이 하나인 사람과 은메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이겨요? 은메달이 하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 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산해서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암흑 속에서 오랫동안 헤매게 돼요.
도대체 내가 이런 코딩한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자,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자에 대한 부분과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선택자를 또 하나 아니 효과를 또 하나 주고 싶으면 세미콜론을 하시고 그리고 사이즈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선택자에 두 개의 효과를 준 겁니다. 아시겠죠? 결과는 이렇죠. 자, 그 다음에는 박스 모델이란 거 해봅시다.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걸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자, HTML, CSS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박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박스 모델. 박스 모델. 자, 박스가 뭐예요? 박스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박스 맞아요.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아, 크기가 좀 애매하네. 자, 지우고. 자, 이 헬로우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다고 칠게요. 헬로우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자, 근데 헬로우라는 이 텍스트는 자, 딱 얘 크기 있죠? 이 헬로우라는 텍스트의 이 바운더리, 이 테두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이 한가운데 있는 컨텐츠. 자, 컨텐츠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 뭐예요? 테두리입니다. 영어로는 보더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테두리는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테두리 두께를 줄 수 있어요. 1픽셀, 2픽셀, 3픽셀.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뭐예요? 파란색 부분? 컨텐츠. 요건 뭐죠? 보더. 그러면 보도와 이 컨텐츠 사이에 여백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여백이 뭐냐면 패딩입니다. 패딩. 패딩 잠바. 패딩. 자, 그러면 여기에 컨텐츠가 왜 여기 있냐? 자, 여기에 다른 컨텐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월드예요. 월드. 월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패딩이 되죠, 얘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보도와 다른 HTML 태그의 보도 사이에 간격이 또 있을 수 있죠. 맞아요? 바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컨텐츠의 크기를 지정해서 저 헬로우란 텍스트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패딩의 값을 지정하는 걸 통해서 테두리를 컨텐츠랑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테두리의 두께를 지정해서 테두리의 부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 값을 조정하는 걸 통해서 다른 태그와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각각의 HTML 코드 상의 태그의 위치, 크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졸면 안 돼요. 이거는 졸지 마세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이해 못하시면 나중에 조금 헤매실 거예요. 졸면 안 돼요. 자, 조신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요게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컨텐츠의 폭과 높이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컨텐츠와 테두리 사이의 간격을 패딩이라고 해요. 이것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와 다른 컨텐츠의 테두리 사이의 간격은 마진이라고 합니다. 요거 역시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습하지 말고 제가 하는 거 그냥 보세요. 자, li라는 태그에 제가 보도 값을 줘볼게요. 자,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자, 해볼게요. 어, 뭐지? 아, 자, 1픽셀을 주고 솔리드는 단선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점선을 하고 싶으면 dotted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붉은색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있는 저 박스가 너무 글씨랑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좀 띨띨해 보여요. 그쵸? 그런 경우 띨띨하잖아요. 좀 답답해 보이고. 그러면 좀 여유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보도와 컨텐츠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면 되겠죠? 그때 뭘 써요? 패딩을 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예. 아주 대답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이 테두리와 테두리 사이의 간격을 주고 싶을 때는 마진을 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마진 겹친 현상 뭐 이런 또 다른 룰이 또 적용이 되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수업 보시면 됩니다. 약간 심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면 오히려 헷갈릴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안 꼽니다. 이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들만 알고 있어도 최소한 워드프레스 같은 또는 텍스트 큐브 같은 그런 솔루션들에서 티스토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스킨을 자기 입맛에 맞게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배우셔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업을 그만둬도 여러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보통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너무 목표가 높아요. 그래서 항상 원하는 거는 자유자재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윈도우 같은 거 짜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시간만 사실 공부를 해도 배운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운 거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갈 길만 보이는 거예요. 온 길이 안 보이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느꼈죠? 아, 조금만 하면 스킨 좀 고칠 수 있어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예? 우리 작심삼일 20시간만 들어도 개발자랑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인간관계론 같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요것만 배우셔도 여러분이 코딩을 직접 할 수는 없어도 남이 짜는 스킨을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그거 얻은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 조금만 더 해서 뭐 PHP 이런 것까지 하면 워드프레스에서 자기가 원하는 플러그인 같은 거 만들어서 더 커스터마이징을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얻은 거죠. 그것도. 더 나아가면 워드프레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얻은 거지만 처음부터 그거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예. 뭐 제가 그런 예를 드는데 그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에 대해서 되게 큰 좌절감 저만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닌가요? 다 막 사실 원어민인가요? 그럼 좀 난처한데. 근데 여러분이 알파벳을 안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근데 우리 알파벳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 않죠.
알파벳을 아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공부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되게 아날로그적으로 성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디지털적으로만 생각해요. 왜냐?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만 성과를 인정하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수업 듣는 걸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먼 길 헤쳐나갈 수 있어요. 예. 자, 얘기가 좀 딴 길로 샜는데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원칙. 하나는 뭐예요? 선택자. 선택자는 어떤 역할이죠? 타겟팅한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운 건 뭐예요? 박스 모델. 박스 모델은 부피와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컨텐츠 영역이 커진 거예요. 컨텐츠 영역이.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요거를 카피해서 자, 여기서 열을게요. 열렸죠? 자, 그 다음에 요소 검사로 이렇게 열어보면 이 태그가 선택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뭐가 보이죠? 저 색깔이 보이세요? 저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게 아무 느낌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하, 취향 이상하네. 구글 애들 취향 참 이상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념적인 걸 이해하기 때문에 아, 파란색이 콘텐츠구나. 그 다음에 이게 패딩이구나. 얘가 마진이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박스 모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 있는 값들을 직접 키워서 박스 모델을 변경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면서 디자인하기 전에 조율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확정이 되면 그거를 그때 코드로 옮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 질문 있나요? 자, 여기까지. 우리 얼마나 강의했나요? 이제 쉴 때 됐죠? 자, 한 10분만 쉬고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